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미대입니다. 엄지영님과 이승민님께서 미키마우스 네일아트 요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일 컬렉션에서는 미키보다 조금 더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미니마우스를 네일아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이 미키와 미니를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우러 가시죠.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이트 젤, 그리고 얼굴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스킨톤의 컬러 젤, 포인트가 될 레드 컬러, 그리고 이제 캐릭터 아트이기 때문에 라인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폴리쉬 타입보다는 자 타입의 점성이 띡한 라인 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 모가 동그란 오벌 브러쉬, 그리고 라인 브러쉬, 숏 라인 브러쉬, 이렇게 세 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이스 젤을 발라놓으셨으면 큐어링하고 화이트 젤, 화이트 젤로 전체 도포할게요. 자, 큐어링 하겠습니다. 저 스킨 베이지 컬러와 화이트 컬러, 요거는 딱 스킨톤이라서 요 컬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저는 조금 더 밝은 얼굴을 표현하려고 화이트 컬러랑 조금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미키 얼굴을 그릴 건데요. 이런 미키나 미니를 조금 쉽게 그리려면은 이 손톱 안에 전체적인 얼굴을 귀까지 모두 표현하시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손톱에서 좀 모자르더라도, 귀가 표현이 다 안 되더라도 얼굴 부분만 조금 크게 잡고 귀는 좀 잘리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얼굴 모양을 잡을 건데요. 얼굴 모양을 잡으실 때는 자, 이제 이런 동그란 오벌 브러쉬로 쿵 눌러서 찍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얼굴을 좀 잡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이 볼 부분이죠. 볼 부분도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고, 옆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윤곽을 잡으시면 이제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 젤을 떠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채워줄 거니까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입이 들어갈 거고, 눈이 들어갈 거고, 머리가 들어가겠죠.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 부분, 머리와 귀 부분을 표현하기 전에 얘는 미니마우스이기 때문에 리본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머리 부분을 다 그리고 리본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블랙 젤 위에 그 레드 컬러나 무슨 핑크 컬러 뭐 이런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화이트 컬러로 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본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머리를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시간 절약도 되고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리본 중심되는 부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니의 리본은 좀 커야 되죠. 이렇게 선 따주시고, 그 다음에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윤곽 따신 다음에 안에 컬러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한 번 더 채워줄게요. 이렇게 큐어링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젤로 눈 그려줄 거예요. 눈을 그려주실 때는 요 반쪽 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하트를 따라서 여기 중심점 있죠? 그 부분까지 눈이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콕 찍어서 내리고 이렇게 하트 모양과 그냥 대칭해서 그리신다고 보시면 좀 편하시겠죠? 이렇게 눈 그렸고요. 얘도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라인을 따서 머리 모양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키 미니와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요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니도 리본이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그려주시고 이제 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라인 얼굴 라인을 따볼게요. 자, 라인을 그리실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야지 여기 끝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자, 그리고 이제 동그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 옆을 중심으로 귀 부분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귀가 생겼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따고 안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도 라인을 따줄 건데요. 이 눈 라인을 따기 전에 이렇게 코 찡긋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연출해 주셔야지 따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코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눈을 이렇게 따시면 좀 힘드시니까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던 손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놨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미니의 눈썹을 표현할 건데 눈썹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눈썹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시면 끝이 뭉툭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위로 그리기 힘드니까 라인 딸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디테일과 표정, 뭐 리본 다 완성이 되셨으면 컬러를 채우는 일만 남았죠. 라인 벗어나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한 번에 모든 발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얼굴과 귀와 컬러를 칠하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코 부분에 동그란 점을 찍어서 이렇게 광 나는 코를 연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트봉 브러쉬로 하셔도 되지만 도트봉 이용하셔서 미니의 리본에다가도 깜찍한 도트를 이렇게 찍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클렌저로 닦아내면 새침한 미니마우스 완성! 이제 손톱에 전체적으로 완성한 모습 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미키와 미니를 대표하는 컬러죠. 레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전체적인 컬러를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니마우스는 워낙에 하나만으로도 아주 강렬한 포인트를 주는 네일아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손톱에는 귀여운 도트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네일 컬렉션에서 배운 미키미니 네일아트 재밌게들 보셨나요? 자, 다음에도 새롭고 재밌는 네일아트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